현의 5원 시주화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너스 스테이지 2탄. 어떤 것이 있냐면은 바로 오원시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리고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원시주화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죠. 화폐도록에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좀 저도 좀 힘들었는데 이 주화들이 있다는 이런 시주화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하셨다가 수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5원 시주화의 같은 경우도 그 1원 시주화와 탄생 배경은 똑같습니다.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은 65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65년도에 사이즈는 대중소 3가지, 그 다음에 재원은 5가지 재원으로 해서 총 15가지가 A타입으로 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타입이 있는데 B타입은 좀 전에 이제 A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아트웍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트웍은 첨성대가 들어갑니다. 역시 1원 주화 65년도 시주화에서도 첨성대가 들어가듯이 나중에 10원 주화도 마찬가지로 A타입에는 첨성대가 들어갑니다. 이 5원 주화도 마찬가지로 A타입은 첨성대가 들어가고요. 66년도에는 이 B타입의 시주화가 만들어진데 66년도 B타입은 아트웍이 보리가 들어갑니다. 보리. 생긴 그 모양새는 50원 주화 현행 시주화의 그 벼이삭하고 거의 뭐 진배 없이 비슷한데 일단 아트웍이 이거는 보리라고 칭해져 있어서 보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타입 같은 경우는 66년도에 한 가지 타입으로만 발행이 됩니다. 사이즈도 20.4mm 한 가지로 해가지고 재원도 한 가지로 해서 그래서 A타입에 15가지, B타입에 한 가지 해서 5원 시주화는 총 16개 종류가 현재 발행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5원 시주화들의 간략한 이미지 영상들 먼저 보시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영상 함께 보시죠. Close my eyes and come descends on me. Take me with you. We soar to infinity. We're going at the speed of light. Bring me higher. You lift my feet up from the ground. I wish upon the shooting star that you make me lighter. And now you hit my heart with the speed. 어떻습니까? 많이 보시니까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좀 풀리시나요? 자, 그래서 이 5원 시주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거기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직경이 대중소가 있는데 직경이 소형 사이즈는 21.3mm로 좀 사이즈가 만들어졌고요. A타입은요. 그 다음에 중형 사이즈는 22mm.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형 사이즈는 22.8mm로 해가지고 세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역시 1원 주화에 마찬가지 사용했던 재원 그대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인데요. 구리와 아연 성분을 비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가 이제 구리가 되고 뒤에가 아연이 됩니다. 구리가 첫 번째는 95대 5, 두 번째는 88대 12, 세 번째는 80대 20, 네 번째는 70대 30,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60대 40 비율로 해가지고 총 다섯 개의 재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다섯 가지에 사이즈, 대중소 세 가지 해서 총 15개의 A타입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B타입은 재원은 88대 12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한 가지밖에 없고요. 사이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라 그랬죠. 20.4mm.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행 5원 주화의 그 사이즈와 재원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B타입입니다. 예, 현행 시주와 5원 주화가 적동화로 만들어져 있죠. 적동화로 만들어진 게 88대 12 비율입니다. 그리고 직경 사이즈도 20.4mm 그대로 B타입에 해당되는 거를 그대로 접목해가지고 현행 주화, 5원 주화가 탄생하게 되죠. 다만 아트웍이 바로 보리에서 거북선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달라진 큰 차이점이죠. 1원 시주화 같은 경우는 B타입에 무궁화가 돼 있는데, 무궁화가 그대로 1원 주화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5원 주화는 적용이 보리가 아니라 바로 거북선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고 해서 5원 시주화에 대해 관련된 영상들은 오늘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영상은 5원 시주화의 현행 데이터 자료들을 그 시주화 데이터 자료들을 좀저 보기 편하게 표로 해서 만들어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이 하고요. 영상이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그 버튼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저에 대한 사랑이고 격려로 더 많은 좋은 영상들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은 무료인 거 아시죠? 이뭐 신문 구독이나 잡지 구독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 구독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돈 내는 게 아닙니다. 혹시 뭐돈 내시는 줄 알고 그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영상이 제작될 때 바로 알림 기능으로 알람 형태로 해서 알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시리즈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hot이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죄송합니다.